저 혼자 구석에서 먹으면서 좀 찍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저 3인. 하는 분들이요? 네, 많이 먹어서 좀. 반찬은 1인분만 돼요? 예, 그러셔요. 밥은 원래 3개 나오는데 네. 더 들어가면 밥 더 달라면 더 주세요. 그럼요. 원래 여기에 기본으로 3개 나와요. 알겠습니다. 요 고기 좀 펼쳐서요. 예. 저 피해 안 드리고 조용히 먹을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청국장이네.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앞치마를 할까? 이모님 앞치마 하나 할까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제가 저녁 늦게 찾아온 곳은 상도동에 위치한 달의 식당인데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물럭 청국장. 원래 업력이 높은 식당일수록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 많이 먹고 싶어서 일단 3인을 시켰습니다. 제가 거의 막차 탄 것 같거든요. 원래 3인을 시키면 청국장도 3개가 나오는데 제가 일단 이 청국장을 좀 먹어보고 더 먹고 싶으면 더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아, 반찬 진짜 장관하다. 열심히 주물럭 3인 갖고 있는 중이고요. 파래기, 김치, 콩나물, 미역국, 마늘장, 그리고 청국장입니다. 아, 제가 사실 청국장을 2, 3주 전부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청국장의 상기라고 하는 달의 식당에 갔습니다. 고추랑 쌈도 좀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소음 좀 잦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늘 저녁, 점심 다 주워 먹는 데라 방송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소리를 좀 줄여. 좀 꽉 되겠네요? 타겠네요.
아, 이건 밥 가져가서 먹는 게 짱이다. 좋아. 아. 오, 이거 엄큰데? 보이게. 아, 장난 아니야. 와, 아, 맛있어. 제가 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두 개만 더 주세요. 기름기가 살짝 있습니다. 그냥 박장아찌. 앞사리살이에 목살 틀렸습니다. 아. 아, 참치 진짜 맛있다. 아, 한국 간이 너무 중요해서 못 드시는 건데도 이거는 간이 굉장히 적당해요. 술술 넘어가요. 아, 맞다. 아미올로브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와, 늦게 찾아와도 보람 있다. 애들도 그러겠지. 장과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갈립니다. 근데 저는 여인만 잡아서. 아.
이모님, 청국장을 하나 드시고 고맙습니다. 여기 팔에도 좀. 네, 팔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좋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뱅글, 뱅글. 마늘장아찌 매력있다. 이모님 밥 두 공기만 더 주세요. 밥 두 공기. 많이 드렸는데. 아,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배분을 시작하도록 하죠. 물 좋아하세요. 사이다 좋아하세요. 삼다 좋아하세요. 제일 많이 남는 거 주세요. 밥 배분. 너는 주물럭에 투여해도 돼. 잘 먹겠습니다. 너는 청국장을 책임져라. 아니에요. 자식. 야, 이 밥도둑 완성. 환타. H2O. 환타는 오렌지보단 파인이죠. 마감 15분 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제가 근래에 먹은 주물럭 중에서는 가장 답니다. 근데 단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청국장 너무 맛있다. 저 어릴 적부터 청국장 잘 먹었어요, 저는. 아우, 맛있다. 참기름이랑 딱 국자로 딱 눌러먹다가 자글자글 이 매력이 너무 맛있네. 화내야 왜 너무 안 타게. 죄송합니다.
김치의 성공적인 배분이다. 내가 포스트 하나 이거 주니까 이리 찍어볼래? 응? 아 이거 사인하고 가신 거구나. 네. 아 이거 봤어요 텔레비에서. 이야 이 영광스러운 거. 이거를 사진 찍어야 돼. 많이 봤어요. 와 근데 진짠가 보다. 그쵸? 네 다 있잖아요. 그러게 어머니 가게 영광인가? 아니지 이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영광인 거지. 근데 왜 안 걸어놓으세요? 왜 안 걸어놓으셔? 저거 누구 딱 보여줘야지 저게 멋있지. 왜 꽁꽁꽁꽁 숨겨놓으셨어? 아 너무 정정하시네. 외할머니는 지금 온 것 같아요. 아, 어쩜 이렇게 짜리도 않고 슴슴하게 다니는 게 딱이냐. 제가 아직 은간이 못 돼요. 마늘은 좀 남기겠습니다. 고추도 먹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고추도 좀 남길게요. 맛있나? 아, 와, 무겁구나. 와. 아, 땀 나는 거 봐. 그릇 정리하고 할 것도 없네. 밥 공기 다 뒀게. 이건 내 거. 그냥 줘야겠다. 노량 중 오늘은 이렇게 상도동의 또 다른 청국장 전문점 다래빵에 왔다 갑니다. 달콤한 주물럭과 고소하고 짭짤한 청국장이 어우러져서 더 맛있는 맛과 식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친구들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품 팔만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음 죄송해요. 오늘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안녕. 뿅. 광만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어디 유튜브에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적어드리고 갈게요. 여기다가. 예, 예. 채널 이름은 광만이고요. 전화번호 남기고 할 테니까 혹시 영상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아시나 여기 치면 나오는데. 예, 이거 유튜브에 이거 치면 나와요. 가게 메뉴판 하나만 찍어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 개는 감치도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마님, 저 계산 좀. 네? 아, 정말요? 천 원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음료수 서비스 먹었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일찍 왔어도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학교 어디 나갔어? 학교요? 저는 용인 사람이에요, 형님. 용인? 예. 네. 용인이래도 서울에 사진 찍었다 하면 국민들 국민대? 아 저는 사진이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잘 먹는 게 취미 생활? 와 안에서 누군지 물어봐요.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 형님? 뭐 40 안짝이겠지. 어 그쵸. 40 넘었어? 아니 안 넘었어요 아직. 40이 넘어야지 요새는 50이 돼야지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먹을 때가 많아서. 아 너무 맛있었어요. 어? 어? 너무 할망구다. 50 먹은 생각해. 40 때는 막 먹었다 아니야. 애기. 먹었습니다. 네. 할머니 갈게요. 네.
건강하세요. 네. 또 올게요. 네, 건강하세요. 예. 그거 한 거 없지? 광만이